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네. 사경인 회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았는데, 네. 괜찮았는데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감기 옮겨 오더니 저한테 네. 올마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좀 약을 먹고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좀 조금 먹렁한 상태. 아 그렇습니까? 예. 감기죠? 예, 감기입니다. 두 번 맞았죠? 예, 백신 둘 다 맞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우리 가족분들께 주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원래 뭐 부부들끼리 뭐 가르치고 이러는 거 안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던 게 3월 달이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아이들이랑 네. 와이프한테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자기도 좀 주식 좀 가르쳐 달라고 네. 얘기를 갑자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 이거 예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 운전 가르쳐 보려다가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서로 뭐 가르치지 마자. 그렇죠. 근데 투자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 처음에는 뭐 왜 갑자기 주식이 궁금해졌냐 왜 배우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그때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워낙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냥 자기랑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누구 엄마가 주식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초보자들 대상으로 책을 하나 써서 온 거를 출판사에 넘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캔슬했죠 다. 그걸 와이프가 출판사에서 완전 멘붕 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다 써가지고 다 출판하려 그랬는데 잠깐만요. 완성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원고 다 보내놓고. 보내놓고 제가 시간이 좀 나는 것 같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럼 자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그 원고를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자기약을 읽고 공부한다고. 근데 느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지금 와이프가 이 원고를 읽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아, 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책을 쓴다고 썼는데 내가 생각하는 초보자가 진짜 초보자가 아닐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출판사한테 원고를 다시 빼고 다 돌려달라고 그러고 네. 그러고는 그때 진짜 뭐 해봤냐면 처음에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책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주식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에 뭐 증권사 직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초보자 눈높이를 아예 안 내려가는 것 같다. 근데 당신이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당신이 내 강의를 듣고 그걸 당신 눈높이에서 써보면 어떠냐. 그러면 진짜 초보자 눈높이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그날 또 와이프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주식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책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는 걸 좀 녹화를 하자. 네. 어차피 그때 이제 제가 낮에는 이제 집 밖에 있으니까 줌으로 우리 강의를 좀 하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옮기는 원고 작업은 자기가 한번 원고로 옮겨봐라. 그대로 필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와이프한테 뭔가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초보자를 대상으로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두 분도 작년 올해 많이 해보셨잖아요. 뚠뚠해서 해보시고 네. 지선님 모시고 해보시고 그랬더니 내가 배우더라고. 예, 진짜 저도 하면서 진짜 그렇대. 배우고 정리가 돼요. 아 이게 이걸 모르고 있구나. 진짜 와이프가 이걸 모르고 있고 또 나도 생각해보면 나도 예전에 그때 맞아 그럴 때 몰랐었지 하는 개념들이 뭐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보내면서 저도 이제 충실해지고 또 와이프도 이제 되게 좋아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1단계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학년 수업은 마쳤고 그 다음 수업까지 좀 시간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 우리 재수 씨와 같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6만 2천 분이나 계시니까 네. 그 중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와이프한테 처음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었어요. 평균?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네. 평균을 투자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걸 모르고 있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하고 투자에서 사용하는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걸 모르는 채로 좀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뭐 예.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네. 우리가 보통 쓰는 평균이 예. 여러 가지 평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하고 8의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2 더하기 8에서 나누면 5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 평균은 이제 산출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이고요. 네. 더해서 나누는 산출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조합 평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우리 쉽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는 이제 쉬운 말로 야 산출 평균은 더하기 평균이고 더해서 나누는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곱하기 평균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2하고 8을 더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2하고 8을 곱해서 네. 16인데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나오는 4가 2하고 8의 기하평균이 되고요. 또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평균은 이건 뭐 원래는 역수를 평균 내서 다시 역수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쓰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합평균 같은 걸 어디다 쓰냐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오는데 갈 때는 걸어서 시속 2km로 가고 올 때는 달려가지고 시속 8km로 오면 내 속도가 평균 몇 km냐. 그때는 갈 때 2km, 올 때 8km라고 해서 시속 5km가 아니라 저 조합 평균이 3.33km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다른데 실제 우리 투자에서 쓰는 평균은 저 세 가지 평균 중에 기하 평균, 곱하기 평균입니다. 네. 우리가요? 예, 투자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대부분 곱하기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 예. 어, 그래요? 기하 평균인데 사람들은 다 산출 평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 주식을 샀는데 10% 오르고 다음날 10% 떨어지면 똔똔 쳤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저걸 똔똔 쳤다고 생각하면 산술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아, 그 제가 그래서 저거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뭐 다시 한 말씀 드리면 10% 네. 올랐다가 10% 빠지면 먹어. 맞아요? 손해보나? 손해보는구나? 손해봐요. 손해보는구나? 그런데 10% 마이너스였다 10% 플러스 때도 손해예요. 손해보.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손해예요. 아, 나 왜 그 30년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네. 이게 만 원에서 10% 오르면 11,000원이 됐다가 네. 10%가 떨어지면 1,100원이 빠지니까 9,900원에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렇죠. 플러스 이걸, 세금 수수료. 네, 수수료 빠지고. 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똔똔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냐면 네. 산술 평균, 더하기 평균을 내니까 그래요. 플러스 10%랑 마이너스 10% 더하면 0이네, 본전이네. 그러네. 생각하는데 실제 결과는 뭘로 나오냐면 곱하기로 나오거든요. 1.1에다가 0.9를 곱하면 0.99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 0.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술 평균은 0이지만 기하 평균이 마이너스니까 실제 투자했을 때 저게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변동이 크면 위험하다. 장의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왜 변동성이 위험이냐. 사실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변동성이 크다고 그러고 그것도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게 왜 위험이 되냐면 저 평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가 있는데 20% 오르면 20% 떨어지면 10% 두 번째 투자는 오르면 30% 떨어지면 20% 세 번째 건 오르면 40% 떨어지면 30% 오르거나 떨어질 확률 다 반반이에요. 그럼 저게 우리 생각에는 셋 다 10%씩 남는 장사 같잖아요. 근데 저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산술 평균으로 생각하면 셋 다 10%가 남는 거고 나누기 2하면 5%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첫 번째 건 2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8%가 남는 건데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30%가 오르면 13,000원이 됐다가 2,600원이 빠지니까 플러스 4%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어떻게 돼버리냐면 네. 만 원 투자했다 40% 오른 다음에 14,000원이 됐다가 여기서 30%만 빠지면 4,200원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어, 그러네. 심지어 40 올랐다가 30 빠졌어도 우리 생각에 40% 오르고 30% 빠지면 10%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똔똔은 친 줄 알았지. 예. 네. 근데 저게 우리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전부 다 뭐냐면 기하 평균이에요. 곱하기 평균, 곱하기 평균을 얻기 때문에. 근데 저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을 비교해 보면요. 수학적으로 기하 평균이 절대 산술 평균보다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평균은 맥시멈이 어디냐면 저 5%예요. 그 5%라는 게 어떨 때냐면 둘이 같을 때 첫 번째도 5% 나오고 두 번째도 5% 나오면 그러면 기하 평균도 5% 나오는데 그렇죠. 이 둘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같은 평균 5%라도 예를 들어서 4% 6%의 평균은
산출 평균은 5%지만 기압 평균이 떨어지고요. 3%, 7%, 2%, 8%, 1%, 9% 이렇게 두 값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기압 평균이 낮아지거든요. 이때부터 부부 싸움 각인데 이제. 아 그래서 뭐 슬슬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게 사온 나야? 오빠 나 안 사랑해? 많이 힘들었어요. 네. 저기 우리가 변동성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저런 네. 식으로 평균값이 산출 평균이 같더라도 네. 두 값의 차이가 커져버리면 기압 평균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40% 이익이 나거나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거나 저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면요. 그럼 우리는 저걸 5% 수익이 난다고 착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걸 반복해 보면 기압 평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반복하면 자기 계좌 다 녹아 버리거든요. 아, 그렇겠죠. 저 가지고 예전에 대학교 수학 교수님이 애들하고 장난친 적 있어요. 애들하고 밀 내기를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40% 주고 지면 넌 30%만 나한테 뱉어내면 돼.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오 10% 남는 장사네 해가지고 학기 끝날 때 전부 다 돈 털어갔던 교수가. 예. 그래서 대자보 붙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 한 착각 중에 하나가 저 산술 평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약간 기압 평균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산술 평균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 하면서 처음 가르쳤던 게 저 더하기 평균 말고 평균. 곱하기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익혀야 되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돈을 나누는 투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세 분 프로님하고 저랑 넷이서 네. 유원지에 갔는데 유원지에서 이제 이거 뭐 내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야바이? 예, 야바이 하는데 뭐 이기면 두 배로 주고 지면 뺏기는. 그래서 네 명이서 그걸 했는데 만 원씩 들고 해가지고 세 분은 이겼어요. 그리고 저는 졌죠. 그러면 우리가 3승 1패가 됐는데 네? 이 상태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명이 이겨서 6만 원이 되고 한 사람당 15,000원에서 이제 50%, 4명에서 평균해 보면 50%를 네. 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나누기 평균, 아니, 더하기 평균이 산술 평균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돈을 내가 전부 다 갖고 제가 혼자서 저 게임을 혼자 4번, 4명에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혼자 4번을 하면 네. 3번을 연속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기면 8, 16, 30이 됐다가 마지막 한번 져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똘똘 말면. 예. 네. 네. 그래서 금액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그 위에 건 결과가 나누기 평균인 산술 평균 나오는데 아래 건 곱하기 평균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버리냐면 아래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 수익 났는데 올해 손실 났다. 예를 들어 작년에 40% 장 좋아가지고 40% 수익 났는데 올해 30% 손실 나면 10%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게 저런 그렇지.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걸 투자를 할 때 돈을 나누는 투자랑 시간을 나누는 투자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투자한다 그러면 돈을 25만 원씩 나눠 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나누는. 네. 그 분산 투자가 되고 시간을 나눠버리면 시간을 짧게 나눠가지고 끊어버리면 그게 사실은 단기 투자 단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나누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산술 평균 나누기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기 평균. 근데 시간을 쪼개버리면 이게 뭔가 반복이 되면서 아까 봤던 곱하기 평균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산술 평균이 나오고 단타는 기압 평균이 나오는데 네. 산술 평균은 기압 평균보다 절대 그러니까 기압 평균은 산술 평균보다 절대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네. 맥시멈 둘이 같은 거고 기압 평균은 곱해버리면 항상 그것보다 작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는 권장을 하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할 거냐 분산 투자를 할 거냐 할 때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분산 투자는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물어보면 단타는 조금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산술이냐 기아냐 저게 사실 수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돈을 나눠서 투자하면 산술 평균이 나오는데 시간을 나눠가지고 단타를 내버리면 기압 평균이 되고
그러면 그 기아 평균은 항상 산술 평균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사실은 저걸 모르고 그냥 아 남들은 그냥 분산 투자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렇죠. 돈이 안 되는 거죠. 야 네. 저기 뭐 내가 투자한 것 중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엄청 올랐는데 네. 와 주식에 하지 않고 채권에 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그때 그냥 다 집어넣었으면 아, 저 얼마인데 그게 그게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왜 나한테 누가 분산 투자하라고 그랬지? 네. 아, 그리고 사장님. 찾아보는 거죠. 네.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 작년에 네.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집중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집중 투자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운대가 맞아가지고 딱 오를 만한 자산에 집중 투자했던 네. 사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남들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집중 투자했더라. 야 씨, 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유는 바로 저 수학적인 이유들. 산술 평균으로 나오는 내 결과를 산술 평균으로 만들 거냐, 기하 평균으로 만들 거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분산 투자는 권장을 하고 단타는 좀 지향을 해야 되는데 막상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보면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저거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주식 계좌의 40%가 한 종목 들고 있더래요. 아 그래요? 그럼 막 우리 사주도 있고 뭐 그래 그런 것도 있어도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하나 뭐 묻어놓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계좌의 거의 40%는 한 종목밖에 안 들고 있고 계좌의 70%는 세 종목 이하로 들고 있더라. 그래서 단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주식 회전율 코스피랑 코스닥 보면 거의 코스피는 5개월에 한 번 주식 수가 한 바퀴 돌거든요. 네. 코스닥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돌고. 그러니까 저걸로 그러면 추정해 보면 주주가 5개월, 2개월마다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하지 말라는 단탄을 하고 있고 하라는 분산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얘기를 들을 때 뭐 책을 보고 이러면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단기 투자 하지 말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왜 실천이 안 되냐 실제 결과들을 보고 막 이러면 그런 이제 저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보면 야 내가 해봤더니 집중 투자가 더 나은 것 같던데 해봤더니 단타가 나쁘지 않던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저걸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왜 분산 투자해야 되는지 처음에 투자할 때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요. 우리가 손실 나는 게임을 수익 나는 게임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손실 나는 게임을 수익 나는 게임으로? 예. 이미 게임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고수들이 사고 파는 걸 따라서 사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뭐 사셨대, 뭐 사경이 뭐 샀대, 그럼 나도 그거 사야겠다. 우리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당신 뭐 샀냐. 제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들 사석에서 만나면 뭐 샀어? 요새 뭐 투자할 거 없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답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저랑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아도 수익이 안 나요. 묘하더라고. 아, 진짜 그런 적이 많아. 제가 실제로 제가 예전에는 강의를 하다 저 뭐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저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왜 샀는지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는 왜 샀는지 근거를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이렇게 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따라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나는 게임 있죠. 이기면 40%가 오르고 지면 30%. 그래서 맞아요.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게 오를 확률이 50%, 떨어질 확률 50%인데 대신에 오를 때는 40%가 오르고 떨어질 때는 30%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반복해서 투자하면 아까 화면에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네. 반복하면. 근데 저걸 플러스로 만들어버린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저걸 투자를 하는데 네. 저걸 플러스가 나도록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 40, 30은 똑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플러스로 바꿔요? 저걸 바꿔버리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 원을 가지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만 원 중에 5천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고 네. 나머지 5천 원만 투자했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40% 올랐다고 하죠. 녹는 건 똑같잖아요. 아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 절반 5천 원 투자하고 나머지 5천 원 투자했더니 뭐 40% 올랐다. 그러면 7천 원 돼가지고. 그렇죠. 5천 원, 7천 원 되는 거죠. 네. 합치면 이제 12,000원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또 내가 가진 돈의 절반만 투자하는 거예요. 6천 원씩.
아. 그래서 하나는 6천 원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네. 나머지 6천 원은 근데 30%가 빠져버렸다. 네. 그러면 1,800원이 빠지니까 4,200원이 되거든요. 네. 합치면 1,200원.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돈을 다 투자했을 때는 만 원에서 9,800원으로 200원이 빠지는데 반씩만 투자하면 1,200원이 되거든요. 이걸 반복하면요.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는 만 원 투자해서 3,000원이 되던 게 만 원 투자해서 27,000원으로. 그러니까 3분의 1 도막이 나는 게 3배로 바뀌거든요. 3만 원 차이,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3배로 올라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저거? 반복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런 걸로 사기치겠어요? 설마 사경인 하면서 사경인 사기? 저 양반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범 3일 회계범인 출신이에요. 그런 일은 없고. 근데 이게 저걸 이제 뭐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저런 어떻게 보냐면 저 베팅 금액. 그러니까 저 트레이더들이 저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투자랑 트레이딩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트레이더가 가진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그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게 사실 저렇게 바뀌는 원리는 뭐냐면 저것도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인 게 지금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나던 걸 반씩만 투자하면 저게 수익률이 절반씩 깎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를 때 20%가 오르고 떨어질 때 15%가 오르는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20%가 오르고 떨어질 때 15%가 떨어지는 투자로 바뀌어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게 평균 투자. 그러니까 산술 평균을 하면 위에 건 원래 5%였거든요. 플러스 40에 마이너스 30이면 10%가 남는 거고. 근데 밑에 건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15%면 5%밖에 안 남네. 산술 평균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야 밑에 게 더 안 좋잖아 지금. 그러네. 위에 게 10% 남고 밑에는 5%밖에 안 남잖아. 근데 저걸 곱하기 평균, 기하 평균을 구해 보면요. 위에 건 마이너스 1%가 나오고 아래 건 플러스 1%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되냐면 기하 평균을 보고 네. 아 위에 건 마이너스 1%짜리 투자고 아래 건 플러스 1%짜리 투자구나. 그래서 위에 것처럼 하면 안 되겠고 아래 것처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산술 평균만 가지고 항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5%가 플러스 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마이너스 1%가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 왼쪽하고 오른쪽 위하고 아래를 비교해보면 지금 똑같은 투자안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결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르고 두 번째는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저게 뭐랑 똑같냐면 두 사람이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똑같은 때 사고 판 거예요. 계속. 근데 A는 자기 모든 돈을 다 투자한 거고 B는 가진 돈의 절반만 투자를 한 거고 산 종목하고 가격은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A는 마이너스 65%가 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하물며 종목하고 가격이 같은 거예요? 저게 지금 게임의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기고 두 번째는 지고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지고 이거거든요. 오른쪽도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지고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사가지고 한 번은 40%가 오르고 한 번은 30%가 떨어지고 이걸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 종목에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었던 거고 두 번째 사람은 항상 가진 돈의 절반만 투자했던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렇게 어떻게 베팅을 하고 투자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같은 종목을 사라. 내가 이거 샀으니까 당신도 사고 이거 살 때 같이 팔아라고 해봤자. 아, 저거구나. 내가 한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주식 완전 대박 난 애가 있거든. 이게 친구들 모이면 항상 얘기가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나 눈치 보고 있다가 야, 계좌 까자. 실제로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자 나 오늘 샀으니까 이 가격에 니네도 사.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만났어. 그래서 다시 까보자 했는데 다 달라 다. 맞아요. 수익률이 다 달라. 아니 그 똑같은 날 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계좌의 수익률이 다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 그러니까 이제 위기 국면에 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지. 위기 국면에서 그 친구를 불신하게 되더만. 그러니까 먼저 팔고 또 막 이게 막 더하잖아. 그 더 사. 그러면서 완전히 판이한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가르쳐줘도 안 된다니까. 그런 얘기가 저것도 포함돼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포님 말씀하신 건 심지어 같은 종목을 사고 팔더라도 사고 파는 시간이나 타이밍이 달랐고 그때 금액이 달랐던 건데 저건 심지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사고 판 거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분산 투자.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저런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요. 가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균형보험 포트폴리오나 저 투자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서 뭐 켈리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퀀트 투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켈리 방정식 가지고 저 배당금, 저 배팅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막 이론상으로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강한국 작가가 그 얘기했잖아. 네, 네, 방송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야 뭐 샀어? 어떤 거 샀어? 의미 없죠.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한 지인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나 혼자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이 갖춰지고 저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자리를 술자리에서 누구랑 평균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종목 가지고 얘기하다 뭐 그러면 와 이번에 뭐 이런 종목 괜찮더라. 앞으로 메타버스 어쩌더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평균에 관한 얘기 뭐 그러니까 야 너 주식 좀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데 산술 평균 기아 평균 그렇죠. 너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거기 얘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 옛날부터 저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기회도 없고 그걸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따로 저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네네. 송영길 공부를 좀 하라고 송길영, 하는 얘기 송영길은 여당 대표예요. 그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송길영.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뭐 똑같이 가진 않게 왜냐면 이건 수학적인 가정에 그렇죠. 의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그쵸.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지 뭘 매수하고 매도할 때 있어서도 이 정도 기본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소위 말하는 네네. 변동성이 큰 게 내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주 씨한테 가르쳐줬어. 내가 제주 씨하고 친해. 근데 가르쳐주니까 제주 씨 반응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끔뻑끔뻑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좀 압축해서 끔뻑끔뻑. 알려준 건데 와이프한테는 저 평균만 네.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 중간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산술 평균, 기업 평균, 조합 평균 나오는 순간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약간 유원지 사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그거 지금 투자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뭐 살지나 얘기해 주지. 그 이상한 얘기 뭐 나한테 왜 뭐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될 것 같은 수학을 얘기하고 있지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최종적으로 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마지막에는 자기 그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하고 포트폴리오 자기 짰어요. 그래서 뭐 짜서 아버님께 짜서 왔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그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사경이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뭘 샀더라 어디 샀다더라 이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이 나기까지 과정들을 조금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책으로 좀 옮겨봐라 옮겨가지고 좀 공유를 해보자 했던 거고요. 저 제수 씨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거 다 아는 오빠 그래서 오빠는 투자 저렇게 했어 그래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그 돈 다 어디 있어? 내놔봐 이제.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저 많은 돈. 왜냐면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아, 하여튼 이런 뭐 오늘 바로 또 제주도 가십니까? 예, 네, 오늘 제주 가요. 아니 나온 김에 그냥 며칠 더 있으면서 계속 나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 한 꼭지씩 좀 해주면 어때요? 참 좋은데. 네, 쉽지 않죠. 애들 돌봐야 되고 하니까. 네, 아이를 등하원 시켜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막. 보기로 에이, 좀 하고요. 그래요. 뭐 몇몇 분들이 이제 뭐 책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아 그래서 책 제목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윤 회계사가 책 나온 거 맞죠? 찾아보세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 뭐 이거 책 많이 팔라고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상윤 회계사가 저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서울 오죠. 예. 그래서 저 강의가 있어 서울 오는데 어제 연락이 나서 그냥 와라. 아 그래서 이제 그 한 거고. 예, 네, 상현 회계사는 그런 거에 이렇게 그 개념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도 저걸 알았죠, 사실. 저 강의도 한번 들었고, 근데 맨날 방송하고 주식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 아, 우리 저 이지선 씨가 아주 상현이님 진짜 광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때 주린이 방송할 때 알려주신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하다. 예. 하여튼 굉장히 사친투 사교인의 친절한 투자가에. 예. 와이프랑 같이 보면 재밌겠네. 자, 강의도 또 책도 열심히 하신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또 머지않은 날 다시 좀 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